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등산 중에 스마트워치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나 거리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계가 있으면 좋지만 크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삼성에서 스포츠 특화로 갤럭시 워치 5 프로가 새로 나왔는데요. 내비게이션 같은 기능도 있고 SOS 기능도 있고 등산할 때 안전에 집중된 기능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도 좀 부담은 있었죠. 이미 테크 유튜버분들이 너무 잘 알려주시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등산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직접 산에 가지고 가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 내비게이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서 GPX 파일을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갔다 온 경로를 올린 파일들도 저장할 수 있고요. 또 산림청 홈페이지에서도 GPX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데 보통 6년에서 7년 정도 오래된 정보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등로가 변경될 수도 있어서 저는 블로그 다운을 더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대신 블로그 파일은 나랑 꼭 맞는 코스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소요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가기 위한 벽방산 GPX라고 치니까 다양한 코스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내가 가고 싶은 코스를 다운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계에 옮겨줘야 되는데 옆으로 스와이프하면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의 창이 뜨고요. 더보기를 눌러서 하이킹에 두고 설정, 목표, 경로에서 폰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받은 파일 폴더가 뜨는데요. 선택한 코스를 저장하기만 누르면 끝이에요. 시계에 GPX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산에 가서 더 상세한 정보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벽방산은 통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오늘은 안정사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오른 뒤 청계산 능성길을 걷다가 원점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GPX 지도를 받아와서 옆으로 스와이프해서 시작하기만 누르면 간단하게 코스가 시작되어 지도를 따라서 쭉 가볼게요. 제가 여기 이정표 갈림길에 왔거든요. 저쪽으로 가면 안정사, 그리고 등로는 이쪽인데 소리를 켜놨더니 이 지점에서 잠시 후 우측으로 진행합니다 라고 멘트도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냥 내비게이션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이정표가 없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방향으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든든하네요. 그럼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산하면서 진짜 막 넘어지려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을 봤었는데 내 체력을 다 쓰면 하산 시에 위험할 수 있어서 이걸 보면서 그 퍼센트를 가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먹고 올라갈게요. 근데 이거 진짜 웃겨요. 이게 스팸 볶음 김치 김밥이거든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힘들었던 기억은 스팸 메일함으로. 이제 여기서 또 갈림길인데 저 은상암 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겠네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이 GPS를 따라서 산행을 했는데요. 일단 다른 기능 다 빼고 저는 이 기능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마음에 든다 할 정도로 이 내비게이션은 등산할 때 진짜 만족스럽고요. 혼자 산행할 때 그리고 이렇게 지역 산행을 많이 하는데 인적이 드문 산도 많고 등로가 정비가 안 된 산들도 꽤나 많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필수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 약간의 불편했던 점도 물론 있는데요. 그것도 올라가면서 하나둘 더 말씀해 드릴게요.
불편한 점은 이게 아무래도 한 사이즈로 나오다 보니까 저는 체구가 굉장히 작은 편이라 조금은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등산복이랑 입으면 솔직히 잘 어울리는데 원피스, 샤랄라 옷 그런 걸 입으면 좀 투박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피디님은 일반적인 체구인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남성이 착용하기에는 딱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이제 정상으로 와갈수록 압력이 굉장히 많은데요. 코치 특화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엄청 내구성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또 내구성이 좋다는 말만 듣고 소개해드릴 순 없으니까 제가 그럼 이거 바위로 쳐봐도 돼요? 라고 하니까 된다고 하셨어요. 테스트를 여기서 해볼까 합니다. 오씨 마음 아픈데? 이 정도면 내구성 테스트 되지 않아? 저는 증명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쳐봤지만 그렇다고 막 돌에 쾅쾅 하고 다니진 마시고요. 그냥 요 정도로 내구성이 좋아졌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 좋은 제품 귀하게 다루는 게 좋긴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우와. 이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정상 일몰이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제가 업무 통화를 하나 받았는데 네네 통화 음질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시계로 통화 처음 해본 사람이라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외에 문자나 카톡을 바로 볼 수 있어서 또 등산할 때 안전할 것 같고요. 그럼 정상에서 이제 천계산 방향으로 가볼게요. 지금 청계산 가는 길에 하늘이 생각보다 금방 어두워져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SOS 긴급 구조를 설정할 수 있는데 버튼을 눌러서 긴급 구조가 갈 수도 있고 낙상 사고를 당했을 때 시계가 자동으로 알고 긴급 연락을 보내줘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에 초점을 뒀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이고요. 산행을 쭉 이어서 해볼게요. 와 너무 멋있는데? 단풍도 봤다. 와. 이제 많이 어두워져서 역방향 경로를 눌러서 원점이기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전하게 하산을 마쳤습니다. 산행은 총 4시간 35분 정도 소요됐고요. 일단 무엇보다 저는 안전을 늘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도, 심박, 거리 등 기존에 알고 있던 기능들을 가져가면서 안전을 위한 SOS 혹은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는 점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늘 안전 산행하시고요. 다음에 다른 산행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